안녕하세요. 스위스로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한가위가 돌아왔어요. 한가위만 같아라. 아들 딸 잘 낳고 한가위만 같아라. 이번에 또 연휴가 이렇게 잘해서 길게 또 연휴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즐거운 시간,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, 혹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휴식의 시간,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신났네요. 한마디 드시게 하세요. 그리고 또 하나, 여러분들 추석 음식 칼로리 높은 거 아시죠? 칼로리 떡 하나 그거 장난 아니야. 먹고 많이 움직입시다. 그리고 추석 하면은 음력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? 제 음력 생일이 8월 14일입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수험생들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 때 그래도 마음에 여유는 없겠지만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영양 보충하고 더 힘내자. 추석이 어딨어? 공부해! 추석이 기회야! 남들 놀 때 공부해야 한다! 그럼! 남들도 안 놀아. 가! 올해까지만! 내년부터는 진짜 한가위만 같아라! 만나면 좋을 거 동양야.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마디도 안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.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. 내가 오늘 로맨틱하게 다시. 삼수 부킹했냐? 제대로라.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까지 스위스였습니다. 안녕. 검색창에 스위스로우 TV를 쳐보세요.